두산이 옛날에는 오비였잖아요. 오비. 오비 맥주. 기억나세요? 여러분들은 다뭐 평균 연령이 한 3, 40대 되시니까 다 아시잖아요. 오비 맥주. 맥주 뭐 이런 소매 판매 업체였어. 리테일 소매 판매라 그러지. 우리 일반 소비자들한테 파는 회사. 정과 팔던 회사야? 두산 정과? 가능성 있죠. 그때만 해도 오비 야구단이 있었죠. 야구단이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 소매 판매 업체들이 많아요. 소매 판매, 그러니까 그 소매라는 게 이제 개인들하고 접촉이 있는 회사들. 당연히 야구단은 적잔데도 저거 마케팅용으로 하니까. 오비였죠, 오비. 자, 오비가 한창 쭉쭉쭉쭉 잘 나가고 있었는데, 두산이 뭐를 시도한 회사냐면은, 1990년도에, 90년대에, 얘들이 업종 전환을 시도합니다. 업종 전환. 소매 판매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중공업을 하겠다고 업종을 전환해요. 중공업 회사로. 반대잖아. 반대. 요즘 두산하면 뭐예요? 두산? 옛날도 있었지만 두산 건설? 두산 인프라 코어? 두산? 뭐래? 중공업? 또 두산 뭐 있냐? 이런 회사들이야. 밥캣. 인프라 코어. 극과 극이 있잖아. 극과 극이. 아, 여기서 엄청 잘 나가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손꼽히던 회사가 옛날에 거의 롯데 제과 느낌이 나는, 그런 롯데 느낌이 나는 회사가 갑자기 일로 갔잖아요. 일로 갔어, 갑자기 이쪽으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크로스 해버린 게, 이걸 다 버리고 일로 갔거든, 게다가. 버리고. 버리고. 이런 회사가 잘 없어. 자. 물론 그렇게 된 원인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물론 경영진의 판단도 있었고, 아까 어떤 분이 잠깐 있었는데, 그 두산이 옛날에 페놀 사건이 있었어요. 페놀 사건. 낙동강 페놀 사건. 그 엄청 컸습니다. 그때 90년대 초반이었는데, 낙동강에 뭐 페놀을 흘렸다고 아주 그냥 두들겨 맞던 시절이 있었어요. 거의 뭐 분위기로는 인민재판급에 낙동강에 페놀 나와서 이미지가 완전히 저 시궁창으로 갔던, 굉장히 컸던 뉴스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난리 났었어요. 난리 났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영향을 좀 미쳤겠죠. 판단하는데. 그 대국민 이미지가 워낙 나빠지니까 중공업으로 뭐 가는 영향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상상을 하는데, 그걸 떠나서 얘네가 근데 그 두산이 또 약간 제가 보기에 운이 좋은 케이스기도 한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이 소매에서 중공업으로 바꿀 때 얘들이 정말 망할 뻔한 기회가 제가 보기엔 두번 있었어요. 제 느낌에. 이거는 두산에 있는 아마 저 높은 분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 그냥 옆에서 내가 보던 느낌이야. 두 번. 오, 야. 한 번이 언제인지 아세요? 한 번이? 한 번이 언제냐면, 한 번이 바로, 잠시만요. 한 번이 이겁니다. 제 개인 생각이에요. 2006년 1월에 두산이 실패를 해요. 뭐에 실패를 하냐?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에 인수를 실패합니다. 2006년 1월에. 이게 뭘까? 웨스팅하우스 인수 실패, 뉴스예요, 뉴스. 2006년 1월이죠. 이게 두산중공업이 웨스팅하우스가 그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원자력 그 회사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만드는 회사인데, 이거를 인수를 시도해요. 사람들이 거의 된다 그랬어. 사람들이. 확률 높다. 확률 높다. 이게 그 당시 가격으로 제가 기억에 한 2조 정도 됐거든. 2조? 2조? 두산이 먹을 가능성이 높다라 그랬어. 야, 두산이 드디어 전 세계적인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는구나. 가자! 막 그러고 있었는데, 가자. 18억, 2조. 18억 달러. 2조면 살수 있다. 막 오고, 두산이 먹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옆에 있던 어떤 회사가, 어? 꼬레야 나빠요. 배 아프다 이거지. 지금 장난치냐. 2조로 안 된다. 베팅을 해요. 얼마로 베팅을 해? 6조를 베팅합니다. 6조. 18억 달러짜리를, 18억 달러로 예상되는 거를 54억 불을 질렀어. 모 회사가. 우리 옆에 계시는 저기 지금 약간 방사능 나오는 데서 계시는 모 회사가 이거를 3배를 질러요. 2조 받고 6조 콜. 그래서 두산이 실패했어, 이거. 웨스팅하우스 인수 실패. 얼마나 극적이었으면은, 느낌표가 두개 있죠. 느낌표 두 개.
느낌표 두 개. 느낌표를 뿅뿅 두 개 찍고 야 실패했다. 아 큰일 났어요. 아 2조 야 미친 6조 54억 불을 질렀어. 야 역시 역시 갑본이다. 돈이 많으니까 저렇게 지는구나. 역시 우리나라 경제력이 안 되고 역시 돈 많은 일본. 아 두산 실패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두산 중공업 웨스티가 인수 실패. 이게 2006년입니다. 2006년.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리고 몇 년은 그냥 그랬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좀 있다가 도시바가 저걸 가져갔죠 일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게 무슨 사진인지 아시죠? 이게 여기를 치면서 후쿠시마가 그 여기서 날아가죠. 진짜 쓰나미가 오면서 이게 진도 9짜리가 오죠. 진도 9짜리가 하여튼 운도 없어. 진도 8.9가 구례잖아. 아니 진도 9짜리는 진짜 뭐 천년에 한 번 오는 강도라는가 뭐 그렇잖아요. 진도 9는 아 하필 천년에 한 번 오는 게 내가 웨스팅하우스를 6조 내고 질렀는데 그거 산 지 몇 년 만에 요 진도 9짜리가 거기를 때리는데요. 또 하필 때린 게 또 하필 때린 게 좀 잘 때릴 거지. 어딜 때린 아시잖아요. 여기 하필 때린 게 여기를 때려. 여기를 여기 뭐가 있었어요. 당연히 원자력 발전소가 있죠. 여기 6개 중에 3개가 지금 멜트다운이라 그러죠? 우리나라 영화 보면 나오는 거 머리 팍 폭발하면서 막 팍팍팍팍 폭발하는 거 6개 중에 3개가 날아갔어. 아시잖아요. 후쿠시마 그 3개가 날아가면서 이 원자력 발전이 골로 가잖아요. 무려 지금 사망이 몇 명이야. 15,000명이 죽었어요. 행방불명이 3,000명이고 진도 9짜리가 여기를 치면서 왜 그 웨스팅하우스를 6조로 질렀는데 도시바가 그러면서 원자력 발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기지. 게다가 이거를 웨스팅하우스가 졌었어요. 뭐 짓던 것도 다 취소되고 뭐 씨 전 세계적으로 반원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지금. 원자력 발전에서 반원전 사태 뭐 난리 나면서 얘네가 골로 갑니다. 어떻게 골로 갔냐? 어떻게 골로 갔냐? 자, 이게 2016년까지 자료인데요. 도시바 보시면 됩니다. 지금 N입니다. N 2014년에 한 마이너스 500엔, 마이너스 5천억, 2015년에 마이너스 4,500억 정도 되죠. 500억 엔 4조 5천억, 4조 5천억, 4조 5천억 날라갔고요. 한 해 2016년엔 더 날라갔어요. 5조를 넘게 깨졌어요. 그거 하나로 지금. 그래서 이거 다 합치면 거의 10조가 지금 2년 반 만에 10조가 날아가면서 자, 도시바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거의 기절했죠. 지금 6조 벗거든? 6조를 벗는데 2-3년에 10조가 나갔어. 그것만 해도 이미 한 두 개 더하기 빼기 해도 뭐 거의 뭐 골로 가고 있고 게다가 들어갈 돈은 더 있고. 자, 도시바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분식회계하죠. 참다 못 잡아서 분식회계도 하고 있는 거 다 팝니다. 속된 말로 팬티 빼고 다 팔아요. 팬티 빼고 얘네들이 갖고 있던 가장 잘 나가는 거 우리나라가 샀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샀다면 뭐야지. 반도체 팔잖아요. 캐시카우 도시바의 핵심이었던 반도체 눈물을 머금고 팔잖아. 우리나라 SK가 거기에 뛰어들어서 그거 어떻게 숟가락 얹어보겠다고 숟가락 얹는데 성공했죠. 근데 결국에 하이닉스가 숟가락까지 얹고 도시바는 진짜 다 팔았어. 있는 거 그나마 반도체가 이렇게 뜨면서 반도체를 비싸게 팔았어. 야 반도체를 만약에 제값을 못 받았잖아? 거의 망했다. 거의 망했어. 반도체가 타이밍이 이렇지 않고 반도체마저 골로 가는 타이밍이었다. 비비아칸님 감사합니다. 그럼 거의 망했어. 거의 망했어. 눈물에 진짜 팬티 빼고 다 파는 집에 있는 젓가락 숟가락까지 다 내다 팔고 분식회계하고 도시바 위에 있는 분들 다 잡혀갔어요. 싹 잡혀가고 거의 골로 갔습니다. 아직까지 못 살아나고 있어. 그냥 골로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골로 갔다라. 자 근데 이게 이건가? 그래 이거 이게 만약에 두산중공업 웨스팅하우스 인수 성공! 이게 성공이었으면 이게 성공이었으면 야 이거
지금 과연 두산이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 지금 일단 6조 받고 그 마이너스 10조 정도 났죠. 자, 수익이 마이너스 10조 정도 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거대한 똥을 아직도 짊어지고 있는 거잖아. 야, 이게 2006년에 실패했는데 저 쓰나미가 2010몇 년에 13년에였나? 야, 10년도 안 돼서 그룹이 망할 수 있었다. 요거 만약에 진짜 성공했으면 요거. 야, 요때의 실패가, 야, 그죠? 실패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인생은 모르는 거야. 인생은 모르는 거야. 이거 10몇 조 번 거죠. 10몇 조. 10몇 조 벗었잖아. 가만히 앉아서. 이건 진짜 피노킬러스님이 20개를 후원합니다. 피노킬러스님 감사합니다. 없어질 뻔했다. 역시 인달이 최고네요. 운짱이다, 운짱. 진짜 이때는 물론 도시바가 그 3배를 질렀을지는, 아니요, 4조를 번 거 아니에요. 4조를 번 건 따로 있습니다. 4조를 번 건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두산이 없어질 뻔했다. 자, 그리고 두산이 또 진행합니다. 쫙쫙쫙쫙쫙 진행을 해서 두 번째 위기가 와요. 아까 어느 분이 이미 얘기하던데 대단해. 그걸 어떻게 알았냐? 두산이 짝짝짝짝 진행하면서 이번에는 인수 성공을 해. 2007년에 중공업으로 가겠다, 기계로 가겠다 해서 아주 큰 걸 인수합니다. 아주 큰 놈을. 그 놈이 밥캣이죠.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지금 상장돼 있잖아. 밥캣. 자, 상장된 거 보여드릴게요. 상장된 거 모르시는구나. 자, 두산 밥캣 있죠. 상장돼 있어요. 2016년에 상장했는데 이게 두산 밥캣 이름 있잖아요. 두산 밥캣 밥샵은 있죠. 포크랩 만들고 굴착기 만들고 건설기계 만들고 뭐 그런 회사예요. 미국 회사인데 이거를 사요. 오, 비싸게 주고 샀을 거야. 5조 이상 주고 샀어. 왜냐면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회사거든. 건설장비 회사예요. 건설장비 회사. 우리나라가 흔히 뭐 포크레인 뭐 아니면 디렉터 윙윙윙 하는 거 있잖아요. 윙윙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거든. 이런 거 만드는 회사. 진짜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아, 아까 전에 아디오르님 말리니까 생각이 났다. 아까 전에 웨스팅하우스 있잖아요. 걔네가 또 중국에 가서 딱이 한 대 더 봤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이제 1호기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걔들이 새로운 기술로 중국에다가 원자력 발전소 짓겠다 해서 중국에다 만들었는데 그게 잘 안 됐대. 중국이 아직까지 허가를 안 내줬어. 아직까지 언제적 얘기인데 아직 허가를 안 내줘. 2018년 초에 뉴스가 났어요. 뽑아왔나 그걸? 드디어 허가를 내줬다. 다 죽었는데 뽑아왔나 이거 모르겠다. 다 죽었는데 뭐 이제 허가를 내줬다는 소리를 2018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자, 하여튼 그 골로 가는 그런 아주 커다란 역할을 했고요. 자, 딴 얘기고. 자, 두산이 2007년에 두산 밥캣을 인수해요. 아, 신한울이에요. 신한울 말고 AP천인가 뭐 하여튼 뭐 새로운 기술로 중국에다가 걔네가 쳤는데 웨스팅하우스는 원자력 발전에서 그 세계 절대강자예요. 절대강자. 그때까지 아마 전세계에 지어진 원자력 발전소의 절반을 웨스팅하우스가 졌다고 들었는데 절대강자예요. 절대강자.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한 15년 전에는 절대강자였어요. 자, 좀 두산그룹 얘기를 하자면은 2007년에 밥캣을 인수해요. 밥캣을. 밥캣을 5조원 넘게 인수를 했는데, 자,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그 건설 장비 회사였어요. 건설 장비 회사. 왜 두산이 골로 갔는지를 이 연도만 들어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 방송을 많이 보시는데, 자, 2007년에 인수했으면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졌겠니? 2007년에 인수했으면 이제는 뭐 충분히 알 수 있죠. 하필 그때 그것도 부동산 관련돼 있는 건설 장비 회사를, 그거를 거기에 인수했죠. 서브프라임이 부동산 날라간 거잖아. 자, 그거를 인수했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사태와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정통으로 맞으면서 와, 두산이 정말 골로 갔습니다. 골로 갔어요. 골로 갔어요. 얼마나 골로 갔냐? 그 당시에 이게 두산그룹 실적이거든요. 그 당시에 건 이미 볼 필요도 없고 최근까지 보면은
금융 두산 인프라코의 이자 비용이 5천억이야. 옛날 건 이미 너무 뭐니까 5천억 5천. 2014년에 이자 비용이 5,800억. 2014년에 부채가 8조 7천억. 이때까지만 해도 두산이 가는구나 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두산이 와 휘청휘청한다. 지금 3분기까지 빚이 8조 5천억. 부채 총액 6%를 이자로 내야 돼. 이자로.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그쵸, 그 MSFT님 말하던 거. 그 신입사원 들어왔는데 구조조정 시켰잖아. 기억나요? 신입사원 들어왔는데 구조조정 시켰다가 욕 오질나게 먹었던 때 기억납니까? 뭐 사람이 미래단가? 뭐 그거 하다가 신입사원 들어와서 구조조정 시켰잖아. 욕 오질나게 먹었잖아. 왜 그랬냐? 그때 저러고 있었어요. 저러고 있었다 뭐 리만 때 그걸 맞은 다음에 사람이 미래단가? 뭐 있었잖아요. 뭐 광고 그거 하다가 신입사원 들어온 거 구조조정 시킨다고 나왔다가 뭐 언론에서 엄청 두들겨 맞고 회장님이 자르지 말라 그래서 안 잘랐잖아. 회장님이 뭐 하여튼 뭐 사람이 그게 두산이었어요. 그때 어려웠으니까. 어려웠어. 엄청 어려웠어. 게다가 저 뭐지 두산이 워낙 어려우니까 되게 신기한 거 많이 했는데 영구채권이라고 두산이 발행합니다. 돈을 영구적으로 빌리겠다는 거야. 거의 주식이죠. 거의 주식처럼 자기 자본처럼 쓸 텐데 이자는 주겠다. 이자 주는 주식 비슷한 거를 발행을 합니다. 그런 것도 발행하고 갖고 있는 거 다 팔았어요. 눈물의 그 무슨 쇼를 합니다. 막 팔았어. 뭐 팔았지? 뭐 KFC 같은 것도 팔고 뭐 공작기계 뭐 이런 것도 팔고 뭐 돈 되는 건 다 팔았어요. 다 갖다 팔았어. 어떡하겠어 지금 이자 비용이 6천억이 나온다. 5,800억이 나온다는데 이자 비용이 갖고 있는 거 싹싹 팝니다. 싹싹 긁어서 싹싹 긁어서 싹싹. 버거킹이냐? 뭐 팔고 이거 팔고 저거 팔고 뭐 게다가 두산 밥게 아까 상장한 거 뭐죠? 상장하고 상장하면 돈 들어오니까 상장하고 그러다가 최근에 경기가 좀 이제 도니까 미국이 돌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오니까 이제는 밥캣이 돈을 좀 벌어주고 있다고 해요. 이제 2017년 2018년에 턴어라운드 하는 게 아니냐. 턴어라운드 이제 돈을 좀 번다. 그래서 앞으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재무 상태가 안 좋아. 저 때 워낙 세게 맞아서 저 때 워낙 세게 맞았지. 워낙 세게 맞았기 때문에 이제 좀 턴어라운드 하지만 갈 길이 멀다. 이제 좀 좋아지고 있다. 그 얘네 이 그리고 요즘에 이제 화제가 되는 것 때문에 제가 잠깐 보여드릴 거는 자 제가 부러워서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 부러워서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자 이게 두산 회장님들 가게도거든요. 뭐 딴 건 볼 필요 없고요. 잘 안 보이죠? 조그만 걸 확대해서 창업주시고 그 아래 박영곤 회장님이 이제 장남 그 옆에가 박용호 예전에 그 뭐냐 KBO 해치던 분이죠. 박용호, 박용성, 박용현, 박용만 얼마 전까지 회장님 그쵸? 지금 뭐 이분은 지금 따로 박용호 따로 가시니까 화질이 안 좋냐. 그 다음에 여기 2세고 3세 라인이 있습니다. 3세 지금 두산의 전체 회장님이 박정원 여기 있죠? 여기 장남의 아들이에요. 옆으로 갔어 회장들이. 회장님들이 계속 형제 상속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 박용만 회장님이었잖아요. 옆으로 형제 상속을 하는 대표적인 그룹인데 형제가 끝나니까 요 마지막 막내는 지금 따로 그룹을 하고 막내로 안 가고 어디로 내려오냐면은 3세 장남으로 내려와요. 여기로 박정원 아이고 박종원 회장님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최근에 화제가 되는 그분은 어디 계시냐. 얼마 전까지 두산 전체 회장님이셨던 그분의 아드님이시죠. 저 여기 최근에 그 아나운서랑 이 어우 야시고 훌륭하신 아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뭐 제가 뭐 부럽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훌륭하신 분이 이 3세 라인에 여기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두산 전체 회장을 했던 1, 2, 3, 4, 5남의 장남이죠. 여기 아나운서 뭐 모 분과
뭐 결혼하신다는 그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여기 있는 분입니다. 오너의 라인은 뭐 직계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제가 듣기에는 저분이 저랑 고등학교 고등학교를 갔다 그러는데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저보다 선배인지 후배인지도 모르겠어. 전혀 모르기 때문에 뭐 하여튼 부럽습니다. 자, 재버리면 됐죠. 잘 태어나면 된다. 잘 태어나면 된다. 자, 하지만 그 오늘의 드릴 얘기 중에 이제 핵심은 뭐였냐면 두산이 이렇게 변신을 하는데 그 소매 판매 업체에서 중공업 업체로 오면서 기존에 있던 걸 팔았잖아요. 기존에 있던 걸 판 것 중에 아주 그 큰 걸 하나 팔았습니다. 그때 왜 팔았느냐? 그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 때문에 옛날에 신문이 이랬어요. 여러분들 요즘 신문 나오면 이거 읽을 수 있겠어? 읽을 수 있겠어요, 이거? 옛날에 신문이 이렇게 써 있었어. 이게 옛날도 아니야. 읽을 수 있겠어요? 절반이 한자잖아. 절반이 한자. 그쵸? 발암물질 무단 방류했다는 건데 영남 전역에서 이제 뭐 식수비상물 이렇게 나오는 건데 페놀 사건 때문에 두산 휘청휘청 하면서 기존에 있던 그 소매 판매 업체를 팝니다. 그 중에 제일 컸던 게 뭐냐면은 이과도 읽어요? 대단한데? 제일 컸던 게 뭐냐면은 오비맥주였어요. 오비맥주 기억나십니까? 옛날엔 맥주하면 오비였습니다. 오비맥주 옛날에는 그 제가 알기로 서울시장 점유율에 가장 잘나갈 때는 90%를 점유하고 있었대. 오비맥주가 옛날에 맥주하면 오비였어. 오비 90%의 서율 서울은 전국적으로 하면 뭐 한 7-3 정도였다는 것 같은데 서울은 거의 90%를 오비가 점령했었어. 2등은 누구냐? 조선맥주가 지금이 어디에요? 조선맥주가 지금이 어딥니까? 2등은 하이트죠. 하이트 카스는 오비 하이트죠. 조선맥주가 지금의 하이트. 지금도 오비맥주 하이트맥주 양자체잖아요. 지금도 그게 옛날부터 있었는데 두산이 오비맥주를 갖고 있다가 중공업으로 가면서 오비맥주를 팔아요. 누구한테 파냐면은 AB인베브라고 아주 세계적인 맥주 회사가 있어. 아주 큰 회사 있어요. 아주 큰 회사한테 1998년인가에 합작을 하고 2000년 초반에 넘깁니다. 넘겨요. 그게 왜 그렇게 넘겼냐 그때 어쩔 수 없었던 게 이 페놀 사태 이후로 그 두산에 대해서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까 경쟁업체에 있던 조선맥주가 광고를 합니다. 광고래요. 뭘 광고했을까? 여러분들이 광고 다 들어봤을 거야. 하이트 여러분 광고 어떻게 했어요? 하이트 광고? 그쵸. 깨끗한 물 하면서 뭐가 나왔어요? 100% 천연 안반수. 100% 천연 안반수 엄청 광고했잖아요. 뭐 지하 150m에 100% 천연 안반수. 갑자기 맥주 시장에 안반수 그 이렇게 붑니다. 안반수 바람. 천연 안반수. 왜 이걸 안반수인지 갑자기 이런 말 하면서 100% 순수, 100% 깨끗, 천연, 물 이런 말을 왜 했겠어? 맥주를 뭐 밀로 만드네, 뭐로 만드네, 뭐 이런 거를 자랑한 게 아니라 갑자기 물을 자랑했단 말이야. 갑자기 안반수, 뭐 깨끗하다, 하이트 뭐 이런 느낌으로 상대 죽으라는 거죠. 상대 죽으라는 거. 쟤네 물이 맛이 같지. 방사능 물에 가까운 페놀 물이다 이거야. 우린 아니다. 이걸로 엄청 때려요. 그래서 하이트가 진짜 맥주업계의 공전의 히트작이 됩니다. 이때는 너도 나도 하이트 먹었어. 저도 다 하이트 먹었어요. 하이트 먹으면 왠지 깨끗한 것 같고 왠지 천연 안반수. 그러니까 하이트가 엄청나게 히트를 쳐요. 엄청나게.
그래서 조선 맥주하고 오비 맥주하고 시장 점유율이 뒤집힙니다. 뒤집혀요. 하이트가 치고 나가죠. 지금 2000년대 뭐 초반 얘기죠.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얘기인데 하이트가 치고 나가면서 역전돼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오비 맥주가 2위로 떨어지고 하이트가 1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맥주 하면 하이트가 됐어, 갑자기. 물론 몇 년 안 갔는데 하이트가 쭉 올라갔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걸 AB 인베브에다가 지분 다 넘기고 얘들이 철수합니다. 이거 팔고 철수하고 중공업으로 가고. 근데 여기서 AB 인베브가 이거를 갖고 있었거든. 그래도 2등한 오비맥주를 갖고 있었는데 2008년에 이 AB 인베브라는 그 외국계 맥주 회사가, 아까 전에 어두분이 이미 치시던데, 그 다른 맥주 회사를 삽니다. 아주 글로벌한 맥주 회사 버드와이저를 만든 회사를 사요. 550억 불일 거야.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60조 가까운 돈을 주고, 그 당시엔 어마어마하게 큰 M&A였죠. 버드와이저 만드던 미국 회사를 사요. NIH 부시라고 아까 또 얘기하시던데, 하여튼 버드와이저를 만든 전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를 삽니다. 걔네가 버드와이저 만드는 회사를 사요. 누가 그 회장이 누구냐면은 브라질 최고의 부자, 예전에 그 뭐 하던 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누구냐, 워런 버핏 형하고 왜 잘 친하다 그래서 하인즈 크래프트 만든 분 있어요. 브라질 최고의 부자. 그분이 그 AB 인베브 거기에 오너거든. 오너란 말이야. 돈이 많으니까 그걸 사요. 근데 그걸 사면서 버드와이저 만든 회사를 사면서 세계에서 거의 뭐 압도적인 맥주 회사로 등장을 하죠. 세계의 빅 몇으로 등장을 하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 하인즈 크래프트 만든 게 거기 거기에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정말 엄청난 실수를 하는데, 오비 맥주가 얘네 때문에 내려가고, 그 뭐냐 하이트 얘 때문에 내려가고 경쟁률도 떨어지고 얘네는 올라가고, 팝니다. 오비 맥주를 팔아요. 이때 오비 맥주 팝니다 할 때 달려들었던 애들이 그 KKR 어피너티라 그래서 그 PF가 달려들고, 또 무슨 우리나라 뭐 무슨 PF 무슨 PF들이 다 달려들고 MBK 브랜드가 달려들고 그 킬러풀 만들 롯데가 달려들어요. 롯데가 사겠다고. 롯데가 그 뭐 처음처럼 사면서 소주 시장에 나중에 진출하잖아. 진출하는데 이때 맥주 시장에 뛰어들려 그럽니다. 맥주 시장에 이때 이게 롯데 맥주의 운명을 갈랐어요. 여기서 맥주 운명 갈랐습니다. 왜냐 이거를 롯데를 당연히 롯데가 이길 줄 알고, 롯데 대기업이잖아. 롯데가 대기업인데 여기서 PF하고 돈 싸움에서 밀려요. 오비 맥주를 못 삽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어. 2조 비싸긴 비싸구나. 2조 몇천억인데 2조 몇천억 되는 거를 못 사고 롯데가 져서 아까 말한 그 KKL 어피니티라는 데가 이겨요. 그래서 오비 맥주를 걔네가 인수합니다. 사야지. 이 결정이 정말 피눈물 나는 결정이에요. 피눈물 나는 결정. 피눈물 나는 결정. 사모펀드가 이거를 사는데 이거를 사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 어떤 결과가 나왔냐? 제가 그 주가 차트를 안 갖고 왔나? 주가 차트는 안 갖고 왔나 보네. 사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얘네가 사자마자 뭐를 만들었겠어요? 오비 맥주가 뭐가 나와요? 그 당시에 브랜드 전세를 뒤집을 브랜드가 나오죠. 아직까지도 맥주 하면 가장 많이 팔릴걸? 전세를 뒤집는 만한 브랜드가 나옵니다. 카스죠. 카스가 등장을 하고, 그때까진 맥스였어. 맥스 아직도 있니? 맥스? 맥스 있는지 몰랐는데 카스가 등장을 해요. 카스가 등장을 하면서 뒤집힙니다. 하이트를 누르고 이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점유율이 올라가기 시작해. 반대로 이걸 뒤집으면서 다시 6대4로 이걸 벌려요. 영업이익이 쭉 늘고 점유율이 올라가. 그리고 너무 싸게 팔았지. 걔네가 돈이 없었어. AB 인베브가 돈이 없어서 너무 싸게 파는 바람에, 2조 얼마가 싸게 파는 바람에 싸게도 팔았고 뒤집혀요.
저쪽은 맥스가 나왔지. 저쪽은 맥스가 나오고 이쪽에 카스가 나오는데 카스가 승승장구하면서 이걸 뒤집으니까 불과 판지 4년 만에 그 ABB 인베브의 그 회장님 있잖아. 4년 뒤니까 돈도 이제 좀 남았어. 슬슬 돈이 돌고 있어. 돈이 들어와. 그래서 오비를 다시 살려 그래. 그 KKR하고 인피니티에 살려 그랬어. 2000년대 후반 얘기. 2000년대 후반 살려 그랬어. 후반 얘기입니다. 산지가 얼마 안 됐어요. 2013년인가? 그때 샀는데 2012년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 그때 샀는데 얼마에 샀는지 아십니까? 그쵸. 시스분마님 이제 제 방송을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죠. 4년 만에 2조 뭐 몇천억에 팔았다가 6조 몇천억에 삽니다. 4년 만에 차익이 4조가 났어요. 2조 3천억인가 4천억에 팔았다가 6조 4천억에 5천에 팔. 4년 만에 4조를 더 주고 샀어. 똑같은 애가. 4년에. 이게 여러분 그 당시 2013년인가 그럴 거야. 12년인가 13년인가 그런데 그 당시까지 아시아에서, 한국이 아닙니다. 아시아에서 M&A 차익이 가장 많이 난 딜이었어요. 아시아에서 그 당시 4조 남겨먹은. 4조 남겨먹은.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M&A 딜 남겨먹은 게 이거였어요. 우리나라의 오비맥주. 오비맥주. 자, 그리고 더 웃긴 거는 KKR은 엄청 큰 회사긴 하지만 아까 말한 인피니티라는 회사는 여러분 되게 외국계, 엄청나게 큰 외국계 그 PF 같잖아요. KKR 구성원을 보시면은 사실상 한국 회사에 가깝습니다. 한국 회사. 홍콩에 있는데 주요 멤버들이 그 회장님은 탕이라는 거 보니까 중국계인 것 같긴 한데 그 아래에 있는 주요 멤버들이 다 한국인 회사원 출신이에요. 뭐 삼성 출신, 어디 출신 뭐 이런 분들이야. 주요 멤버들. 핵심 4인방 중에 3명이 한국인이에요. 한국. 회장님은 중국계 같은데. 황관님 맞아요. 락앤런 이수연 사업펀드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4조를 벌었거든? 얘네가 인센티브율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인센티브율이? PF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신문지상으로는 대충 20%입니다. 20% 4조를 먹었으면은 인센티브가 얼마가 나왔어요? 8천억 나왔죠. 8천억. 인센티브가 8천억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8천억이 나왔는데 KKR하고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4천억, 4천억을 먹었고 그쪽에 핵심 인물이 몇 명 있다고? 4명 있어요. 4천억을 4명이서 나눠 먹었어요. 4명이서. KKR 있으니까 반 줬죠. 4명이서. 한 명의 천억에서 회장님급은 2천억. 요 딜 하나로. 인센티브 세금 얼마 때냐고 소득세 뗍니다. 소득세. 소득세. 이게 아주 전설적인 딜이에요. 이 딜 하는 거 되게 그 글 쓰는 거 보면은 아주 멋있어. 홍콩에서 KKR 사람들 4명인가 3명인가 하고 어피어치 사람 4명인가 3명인가 하고 AB 인베브에 거기 딜 하러 가는데 마치 황야의 무법사처럼 딱 이렇게 들어갔다고 이렇게 써 있는 글이 있는데 보면 멋져. 4조 벌고 인센티브 20% 받아서 한 명당 1000억 넘게 받아갔어. 돈 받고 뭘 하고 있냐고요? 그 인피니티라는 회사가 여러분 그렇게 만만한 회사가 아닌데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죠. 락앤락 인수원 회사인데 인피니티라는 회사가 이 엄청난 회사가 아니죠. PF가 이 엄청난 딜 오비맥주가 정말 인생 딜이었는데 이 딜 말고도 우리가 아는 유명한 회사 많이 했어요. 유명한 회사. 유명한 회사. 제가 약간 적어왔는데 뭐였더라. 일단 첫 번째 어피니티죠. 어피니티. 인피니티가 아니라 인피니티는 그룹 이름이고 어피니티죠. 어피니티. 일단 제가 적어온 걸 보면은 아 이걸 보면서 얘기하자. 아 보면서 얘기하면 재미없을까? 자 일단 1999년에 얘네가 만도를 인수합니다. 만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위니아 만도 하던 회사 있죠? 인피니티가 아니라 어피니티죠. 인피니티는 그룹 이름인 것 같고 만도 인수해요. 그때 누가?
한라그룹한테. 한라가 IMF 때 날라갔거든. IMF 때 날라갔어요. 만도, 만두가 아니라 만도. 만도. 한라가 IMF 때 날라가니까 IMF 때 버티지 못하고 팔았는데 99년에 그거를 3천억에 산 다음에 조금 있다가 6,500억에 팝니다. 어피니티가. 이것만 있냐? 얘들이 각 얘들이 한 대표적인 우리가 알만한 거 페이스샵. 페이스샵. 기억나세요? 더 페이스샵. 그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회장님이 페이스샵을 처음 열었는데 잘 됐어. 잘 됐어. 그러다 보니까 그 회장님한테 거금을 줍니다. 70% 지분을 800억에 인수해요. 페이스샵의 지분을. 비싸잖아. 얼핏 생각하기에. 야, 그래도 뭐 화장품 그 유통업체인데 800억에 사냐? 라고 했는데 그게 2005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중국발 화장품 붐이 불죠. 화장자만 붙이면은 갑자기 가격이 미친듯이 오르던 때가 있었잖아. 미친듯이 오르는 때가 있어요. 70%를 800억에 샀다가 불과 몇 년 안 있어서 누가 사갔냐면은 LG 생건이 사갑니다. LG 생활건강이 4,200억에 사면 4,200억. 미쳤죠? 800억에 산 다음에 조금 있다가 4,000억에 팔았어. 조금 있다가 4배 났죠. 이것도 아까 만도 3,000억에 샀다가 6,500억에 팔고 2005년에 또 아주 유명한 건도 하나 하는데요. 얘네가 우리가 들어온 거 되게 많이 했어. 하이마트 아시죠? 하이마트. 이게 뭐냐? 선회장님. 선회장님 있었. 선회장님 기억나나? 선건종? 선종구. 선종구 회장이 있을 때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펀딩 해준 다음에 지분을 8천억인가에 사서 유진한테 팝니다. 유진에. 얼마에 팔았냐? 거의 2조에 팔았어요. 1조 9천억. 2조. 선종구 회장님도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어피니티가 뭐 다 가져갔죠. 유진이 갖고 있다가 나중에 선종구 아저씨하고 유진하고 팍 터지게 싸우니까 그 지분 3위였던 다른 그때 이름이 뭐였더라? A 무슨 ARPF인가가 둘을 화해시켜서 결국 롯데에 팔잖아. 그 처음에 팔았던 게 어피니티였어요. 1조 벌었죠 거기서.